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신비로운 시공간인 이 우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주의 사전적인 뜻을 먼저 살펴보면 모든 시공간의 총체라고 합니다. 시공간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를 포함한 공간 그 자체와 우주의 모든 역사를 포함한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주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한자로는 집우, 집주가 합쳐진 말입니다. 집우자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집주라는 글자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우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주를 뜻하는 단어로 넓은 의미의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바로 이 세계와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코스모스는 철학적이자 관념적인 의미의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혼돈에 대비되는 질서와 본질을 나타내는 의미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스페이스는 공간적 의미의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천문학이나 우주공학 등에 사용하는 우주는 이 스페이스라는 말을 활용하는데 대기권 밖의 공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신비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뿐 아니라 과거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했던 신비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우주관은 벽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지의 신이자 그녀의 남편인 게브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태양신 라에 의해 세상에 아침이 찾아옵니다. 태양이 돛단배를 타고 누트를 따라 이동하며 밤에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태양이 누트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서쪽으로 사라진 태양은 누트의 입에 들어가서 밤동안에 몸속을 지난 다음 아침이 되면 여신의 무릎에서 다시 솟아난다고 합니다. 이는 재생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우주관은 어떨까요? 맨 아래에 거대한 코브라가, 그 위에는 커다란 거북이 있고 코끼리들은 거북의 위에서 인간의 세계인 대륙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들의 세계인 하늘이 존재하며 해와 달과 별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이후 천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우주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들이 움직인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이 지지를 받아오던 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천체들이 움직인다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등장합니다. 당시 기독교적 세계관 아래서 태양 중심설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종교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허나 여러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스승인 티코브라의 관측자료를 법칙으로 정리한 요하네스 케플러,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케플러의 이론을 뒷받침해준 아이작 뉴턴 등에 의해 태양 중심설은 정설로 인정받게 됩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아인슈타인은 1917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우주론적 고찰이란 내용의 논문을 통해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주는 공모양으로 닫혀있고 정적이라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방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정적 우주론은 곧 다른 이론에 의해 반박을 받게 되는데 프리드만, 르메트르 등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과 프리드만, 르메트르 등의 우주의 팽창 이론이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 대립은 에드윈 허블에 의해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허블이 셰페이드 변광선 관측을 통해 외부 은하의 적색편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의 대립에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팽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대한 논쟁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과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 간의 대립입니다.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된 후 계속 팽창한다는 이론, 그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기본적인 물질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팽창할수록 거리는 서로 멀어지고 우주의 밀도는 점점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모프의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물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물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밀도는 줄어들고 우주의 온도 역시 점점 감소합니다. 호일의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 역시 새로 생성되어 우주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유지되고 우주의 온도 역시 유지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빅뱅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이 호일이라는 점입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대폭발을 일으켰다는데 말이 되냐? 라는 말을 하며 빅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의 명칭이 완성됩니다. 후에 가모프의 수소 헬륨 질량비 예측과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을 통해 그의 빅뱅 우주론은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뱅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